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되신 주여,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마음과 생각의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하늘의 소리로 주여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가 살아낼 삶의 내용을 찾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낸 삶에서 너의 길을 찾고 내가 살아낸 삶을 너의 삶의 가치로 삼아라. 왜냐하면 내가 다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낸 삶에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라는 말을 일상과는 먼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표현이 그럴 뿐이고 진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한올 한올 엮어가는 뜨개질 바늘을 쥔 그 손과 같습니다. 그 손에 따라서 바늘이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삶이 만들어지고 엮어지는 것이죠. 진리는 나를 삶으로 이끌고 삶을 주도해가는 소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이고 사람으로 사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진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신감과 여유를 주는 돈의 힘이 그렇고 또 삶의 조건과 환경을 높이는 좋은 학벌과 학위와 사회적 지위와 부동산의 소유 여부가 그럴 것입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가늠해 주는 것 같은 인스타의 팔로워나 페북의 좋아요의 숫자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을 누리고 즐겨야 하는 주체로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내 자신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우리를 엮어가는 많은 소리들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소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일상에서 듣는 소리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유사 진리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읽을 때는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 매일의 생활에서는 동의하지도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목숨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목숨을 구하는 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목숨을 구하는 게 왜 잃는다는 그 목숨을 잃는다는 거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말하고 가르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네 목숨이 우선한다는 것 아닙니까? 너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고 너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고 네 유익이 먼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내 목숨을 보존하고 유불리를 따지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면 네 목숨을 구할 것 같아도
결국 네 자신을 잃어버리고 네 삶, 곧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래 나의 모습, 제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삶을 사는 것은 매일 일상에서 듣는 익숙한 소리가 아닌 낯설지만 참된 주님의 소리를 쫓아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간 자신을 내어 맡겨온 익숙한 소리가 아닌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 말씀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름이 바뀐 내용이 아닙니다. 그간 그를 주도하고 이끌던 소리가 아닌 전혀 새로운 소리가 그를 포위한 사건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자, 앞선 자의 뒤꿈치를 잡는다, 바꿔치기 하다, 빼앗다, 속이다, 올가미를 씌우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가 신봉해온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르쳐온 것은 형 에서의 목숨이나 밥그릇이 아닌 네 목숨, 네 밥그릇이 더 중요하고 네 몫을 위해서는 바꿔치기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도해온 삶은 남이 아닌 네 자식, 네 가족, 네 사람, 상대편이 아닌 너네 편이 먼저고 너네 편이 이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살아남기 위해서 네가 싸워야 되고 네가 얻어내야 되고 네가 주도면밀해야 되고 이해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고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고 그렇게 사는 게 이기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게 너가 너다워지는 삶이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이끄는 삶은 형의 아픔, 다른 사람의 약함, 고통, 상처에 무심해도 괜찮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야곱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람과 싸우는 것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이기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야곱은 이제 전혀 다른 소리, 낯설지만은 새로운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역 개정 성경 각 주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렇게 뜻을 풀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은 말입니다. 브루그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이중적 모호성을 인지하면서도 그 원뜻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이스라엘이란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중대한 사건은 그날 밤에 그가 전혀 새로운 삶의 도전을 맞이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New Interpreter's Bible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본래의 뜻인데도 이 본문의 화자는 그와 반대되게 풀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화자가 이스라엘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설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룰 수도 없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복을 구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내 이름을 다시는 하나님과 또 겨루는 자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동안 네가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도 이기려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이 이름은 야곱의 방식과는 대비되는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신의 유불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이끌리는 삶,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삶, 자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참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의에 주도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주도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자,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처형 사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요한은 그 일에 대해 왕에게 가서 왕을 꾸짖었습니다. 사실을 진실을 말했죠. 그러자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헤롯이 좋아했습니다. 헤롯이 그녀에게 소원을 말하라 했습니다. 그녀는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에 곧바로 요한의 목이 달아났습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당시에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왕궁에서 호사스러운 파티를 즐기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에 무정하고 헐벗은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심기를 불평케 하는 양심 있는 자들의 목숨을 재미삼아 잘라버리는 초법적 자리에 올라앉은 자들의 불의하고 사악함의 진상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악의 진상이 자기의 유익과 목숨만을 중시하면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는 냉혹하고 무정한 야곱, 그 야곱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의 악한 본성에 뿌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야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헤롯 왕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은, 시민들은 분명 그들의 나라가 있었고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주님에 대해 말하는 가난한 또 다른 선생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이나 연민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그들로 알아서 음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을 해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 복음서 15절에 볼 것 같으면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 장면에서 야곱과 헤롯궁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본성상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지 못한 군중을 측은히 여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헤롯 왕궁의 사람들이 버린 이들을 버리지 마라. 너희에게 온 이들을 또다시 유기하지 마라. 너희가 받아라. 세상에서 배웠다고 하고 힘있고 넉넉히 가졌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도리어 그들을 비웃고 때리며 그들이 있는 것마저 빼앗고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해산시키지 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을 받아라.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였다는 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따라가야 하는 참된 음성이 어떤 소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소년의 점심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세상을 빛과 생명으로 살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두 광주리나 남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파급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다는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따르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들려오는 낯설지만 참되고 새로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참된 소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풍성한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와 돌봄을 필요하는 자, 관계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나가 주변부에서 서성이는 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 같으나 비로소 나를 얻고 비로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얻게 하며 참말로 참된 생명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아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셨고 우리 안에 숨을 쉬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번 매일 반복해서 그러기를 실패할지라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참되게 사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충실한 삶, 우리의 본성의 소리에 따르는 삶, 곧 우리 가운데 외면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무심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내신 삶, 예수의 삶으로 늦은 시간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해산시키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되 가증한 왕궁의 진수성찬이 아닌 진실어린 어린 소년의 양식으로 먹이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작은 씨가 자라 모든 나무보다 커져 온갖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 삶이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크고 많은 소리들이 있고 그 소리 앞에서 귀가 먹을 정도로 저희들이 압도당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어두워지고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세미한 소리라도, 세미한 음성이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끌어 주소서. 따르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